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국내에 고령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느 노인 요양소에 가야 내가 노후에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인 요양원 또 장애인들이 장애시설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장애시설이 잘 되어 있을까, 또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 조화가 자기에게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고령 인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평생을 살아오면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이분이 또 시낭송의 대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아주 시낭송에도 문예창작에도 조예가 깊고, 그래서 오늘 선아 복지법인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실버랜드 요양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금선 박사를 여러분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노금선 박사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냥 원장이라고 하죠. 네. 노금선 여사는 지금부터 한 50년 됐죠? 네. 아나운서 50년 됐죠. 그렇죠. 네. 처녀 시절에, 네, 대전 MBC에서 노금선 아나운서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던 옛 추억이 있는데, 네, 벌써 세월이 흘러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연유로 선아 복지법인의 이사장 그리고 지금 실버랜드의 요양원 원장을 맡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절에, 예, 출연하러 오셨던 분이 저하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번 출연할 때마다 저하고 방송을 하면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차를 한잔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처녀 때 꿈이 복지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어려운 그 아동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분이 나하고 꿈이 같구나.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진짜, 연애도 못하고, 그냥 한 서너 달 만에 약혼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절이 아나운서는 그 직장의 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그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복지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사업을 안 하고 정치 쪽에다가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30년 동안은 그 대전시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 도전했다가 3번 다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런 꿈을 이뤄서 복지사업을 하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 처녀총각 때 꿈이 복지였으니까 복지사업을 하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구 끝이에요. 어남동이가. 근데 그 중구 끝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인시설을 차렸어요. 그리고 한 4, 5년 운영하다가 우리 그 남편 꿈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대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근로자 합동 결혼식도 한 10년 이상 시키셨고, 그런 분이라 장애인시설을 꼭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장애인시설 하나 더 차려가지고 오픈식을 하려고 하던 그 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남편이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사장하고 원장직을 지금 겸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9년, 2000년도, 2002년. 아, 2002년. 2002년에. 아, 네. 그래서 2002년부터 가업을 이어받으셔서. 가업 이어받은 건 2009년이고 아. 2002년에 우리가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2009년에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도 맡고 네. 그렇게 되셨군요. 근데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네. 노금선 원장께서는 문해창작학과를 공부하셨고 네. 또 그 다음에는 또 딴 대학에 가셔서 복지학을 네. 공부하셨고 네. 그리고 또 중앙대학이 아니라 한남대학원에 가서 네. 문해창작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네. 신앙송 또 시인으로 문단에 올라가셨나요? 네, 아니 제가 처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글을 쓰면은 그게 이제 교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글 잘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문학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국 백일장대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 장원을 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 서라벌예대 거기 특기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아. 거기서 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우연히 시험을 보게 된 게 아나운서 시험을 봐가지고 아.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글 쓰는 거는 접고 이제 방송국 아나운서를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한 30년 동안은 그 정치하는 바람에 고생을 참 많이 해가지고 직업도 여러 번 바꾸고 이러다가 이제 복지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대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러 또 학교를 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아. 그러고 났는데 이게 항상 그 가슴 속에는 내 꿈을 좀 이뤄야 되겠다는 거. 저는 이제 처녀 때 꿈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시인이 된다든가 수필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루고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예. 그래서 뒤늦게 공부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문해창작과 석사, 박사를 하면서 쉬운 네 살에야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63세에 수필가로 등단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뻐요. 아, 근데 이제 발음이 또 정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시를 낭송하면은 참 시를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낭송 대회가 있어서 나갔더니 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시낭송가를 이제 복지사업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전에서 시낭송가를 가리키는 그런 대전 신앙성가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회도 열고 신앙성가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신앙성계 이제 대모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오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글을 쓰면서 시집을 네 권 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시집 두 권이 또 나올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연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한 15년 만에 한국화 화가도 됐고 요새는 이제 수채화 그림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올해가 이제 76이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은 네.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지, 그렇지. 어떤 꿈을 갖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젊게 살 수도 있고 나이를게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 4년 있으면 80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80대에 개인전을 크게 열고 그러면서 작품을 또 계속 써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가 같이 잘 알고 계셨던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멋지게 작품 다 나눠드리면서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지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어서 네. 준비된 사진
그러니까 직접 그린 작품, 네. 그리고 시 낭송하는 모습을 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즐기시죠. 해야 승산아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수산아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수산아 달빨이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빨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빨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칠 치는 청산이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도 놀고 해야 곧 해야 수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한데 느려 꿈이다 예, 잘 봤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시고 시낭송도 낭낭한 그 옛 아나운서 목소리로 네. 낭송을 하시니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실버랜드 요양원에는 지금 몇 분이 입소해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100명이 정원이에요. 아. 100명 정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네. 또 돌아가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좀 많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지금은 70명, 70명 모시고 계십니다. 70분을. 주로 이 운영은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줬었어요. 100%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을 차린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는 대전의 시설이 7개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한 2000 그때가 2010년인가 한 12, 13년쯤에서 이제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노인 시설은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시설도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법인 시설이었는데 법인 시설을 다 안 해주고 개인이 이제 하라. 그래서 이제 모텔이라든가 뭐 시내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인이 하는 시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할 때는 이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내는 일체 못했어요. 그리고 전부 외곽지대로 다 나가서 법인 시설들은 지금 어느 도도 다 외곽지에 다 흩어져 있고 개인들이 하는 시설들만 이제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전같이 봉사하는 마인드, 노인들을 돌보겠다는 복지 마인드를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복지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해갖고 경영 마인드를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업적인 네, 마인드로.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환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은 흑자가 되지만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제 적자가 되면은 원장이 물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노인 시설만은 원장 정년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동 시설은 원장 정년이 있는데 노인 시설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시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들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써요. 이제 개인 시설은 자기들이 전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했으니까 몇십억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든지 경영 마인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환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환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시장이 참 아주 흐려지고 조금 문제가 많아요. 아,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현재 선하복지법인에 네.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요양사가 몇 분이나 근무해요? 저희 그 노인시설에는 쉬운 두 명이 있고 네. 우리 장애인시설에는 3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70명의 저 직원들이 52명이면 이건 완전히 적자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참 많이들 땄는데 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 이런 데로 빠지고 이제 노인시설은 그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은 저녁 야근을 해야 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주부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변두리에 있는 시설은 더 직원 구하기가 힘드니까 언제 어르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직원을 저희들이 좀 여유롭게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선하복지재단에는 장애인 시설이 같이 네. 예속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이제 다른 건물에 하나 별도로 장애인 시설을 건립한 겁니까? 네. 아. 저희들이 그 대지가 좀 넓어가지고 네. 가운데다가 이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아. 그래서 그 정원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래서 아. 나이는 40대, 50대, 30대. 잠깐만요. 그러면 네. 자폐증 관계? 자폐증 있는 애도 한두 명은 있고 그것보다는 발달장애, 정신이 발달장애 되는 거래. 아. 그러니까 몸은 다 이제 어른 몸인데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 예. 발달장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분들이 천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천사야. 아. 진짜 아주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순진하고 아주 뭐랄까 욕심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요, 아 쟤네들이 완전히 천사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르신들하고 그 장애인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엄마 할머니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마당에 나와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정도 나누면서 사진도 찍고 프로그램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겠군요. 네, 네. 몇 분이나? 거기는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40명이 다 찼어요, 거기는. 아, 그래요? 네. 그 뭐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래도 녹음선 씨한테 큰 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네. 작년 9월에 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네. 선정이 되셔서 네. 큰 상도 받으시고 네. 각종 각계에서 네. 칭송이 자자하고 뭐 표창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상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상 받을 만큼 좋은 일을 한 건 아닌데 그 상을 주셔서 진짜 이 상을 내가 꼭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복지 일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고 신앙성이 좋아서 신앙성 후배들을 길러주고 이제 누구든지 신앙성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 그 아이들이 신앙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을 무료로 봉사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아니죠. 이제 성인들한테 신앙성을 가르쳐줘서 그네들에게 눈은 시각은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시를 읽는 거를 점자책을 통해서 보게끔 해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저 아나운서님 시 몇 편 외우세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보고는 잘 낭송을 하는데 네. 암기하는 거는 한 편 정도 될까요? 그런데 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네. 시가 한 360편이 더 돼요. 그렇죠. 그중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그 시를 초등학교에 나오는 시를 암송시키면은 그 암송된 시가 나이가 들어서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김소월의 시집을 그때는 뭐 시집이 별로 없을 때니까 김소월의 시집을 딸딸딸딸 외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김소월의 시는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시를 외우는 거는요. 외울 때는 잘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를 그냥 뭐 이게 정형시냐 서사시냐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시를 암송시키는 걸 가르쳐주는 거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학교에 있는 교사들, 국어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신앙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도 보급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쌓이다 보니까 신앙 전국 신앙송 그 대회에서 이제 기독교 예술 기독 예술 문화상에서 제가 신앙송 부분 또 대상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대단하시네. 네, 대한민국 신앙송가 대상도 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뭐 대전에서는 청량상도 받고 시장상도 받고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2000년도에는 한 해에 상을 11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참 내가 운도 좋고 복도 많이 받고.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실버랜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네. 그 장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힘드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투명성이 중요한가요? 그럼요. 투명성. 그럼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하셨지만은 이걸 마치 무슨 경영 마인드로 사업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요양사업이나 이 노인복지사업을 뛰어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내가 복지가 좋아서 또 공부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노인들의 소위 말하는 요양복지 이런 등등 장애시설의 여러 가지 발달 장애인들의 아픔 이런 거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네. 이게 그냥 진짜 이게 노인시설을 운영하려면은요 마인드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설 자랑을 하면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3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네. 평가를 해요. 이제 평가하는 문항이 상당히 많고 시설에 나와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최우수 시설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시설이 좋으시네요. 네,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 보호자들에게 지천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제가 남편도 없으면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이 50명이 넘으면요 눈이 100개예요. 그 직원들이 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이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뭐 비리를 한다든가 편법을 쓴다든가 하면은요 그게 금방 누구를 통해서든가 나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투명하지 않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우수 시설을 세 번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게 받고 지금은 저희들 직원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들어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친절하다. 실버랜드처럼 친절하고 잘하는 데가 없다 해서 보호자들이 와서 보시고 저 한 뭐 5년씩이고 어머니 모셨던 보호자들이 나가서 다른 저 환자들을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참 좋으니까 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가지고 시설도 아주 잘 해놨어요. 그 저희들이 가운데다가 중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식물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은 그 안에서 다 꽃을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좋은 시설, 정직한 시설, 잘하는 시설로 소문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운영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정직하게 운영하면은 그 정직한 거를 보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노인이라는 게 걷다가도 삐끗하면 넘어지면 고관절이 나가요. 그렇죠. 네. 이제 진짜 그 뼈만 이제 남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어르신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책임보상보험을 들어가지고 다 해결을 해드려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서 인지 있는 어르신이 걷다가 자기가 넘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것까지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보호자가 그거 책임을 안 진다고 우리가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우리가 학대를 했다고 형사고발 뭐 민사고발을 다 했는데 그런데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이겼어요. 결국은 이기고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보험으로 해결해 줬으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을 텐데 결국은 손님 났죠 그분은. 근데 그렇게 어거지 쓰는 보호자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사실 아동시설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은 저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더 오래 살다 가시느냐 더 늦게 일찍 가시느냐 차이예요. 결국은 그분에게 좋은 기억은 남겨주겠지만 돌아가시는 다음에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분씩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같이 가서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들어오신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은 그 어르신이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다 옛날 어르신들이라.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어르신들은 여기서라도 막 노후를 잘 보내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실버랜드 오는 길이 벚꽃 터널이거든요. 아. 그래서 마지막 오시는 길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옛날에는 뭐 고려장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게 고려장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누가 다 직장 나가고 일 나가는데 아침 저녁 세 끼를 새로운 진지를 해드리면서 일주일에 꼬박꼬박 목욕시키고 그리고 점심때는 꼭 간식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렇게 해주는 데가 집에서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인지가 있을 때 요양원에 오시면은 우리 요양원에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하니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건보예요.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진짜 움직일 수 없을 때 치매가 아주 심할 때만 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등급을 받고는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야지 요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할 때는 그냥 본인이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참 많이 돌렸어요. 그리고 뭐 외부도 나가서 산책도 시키고 빨리 무주 같은데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중증 치매나 아니면은 이제 걷지 못해갖고 휠체어 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 우리 주변에 이제 약탄 산에 가서 잠깐 놀다 온다는 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못 가고 몇 분씩만 모시고 나갈 수밖에 없게끔 조금 지금 이제 워낙 노인 인구이 많다 보니까
건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버랜드에 입소하시는 노인들이 대개 제일 나이가 젊으신 분이 몇이신가요? 70대. 아, 이게 대개 70부터 네, 올 수 있는데 자격이. 네, 70대 어쩌다 오시는 분은 이제 치매가 중증이 돼서 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뇌출혈이 돼 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제 한 90세, 80 원래 평균이 우리가 85세더라고요. 예. 85세 넘어서 오는 분들은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100세에 계신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요양병원 같은 환경이라고 봐야 하는데 요양병원하고는 달라요. 네. 요양이란 말이에요? 네.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요양병원은 한 방에 6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게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면 간병인 하나가 그 어르신이 식사도 침대에서 해드리고 뭐 다 침대 생활만 해요. 걷질 않아요. 걸을 때도 없고 환자들? 병원은 네 환자들이니까. 근데 요양원은 한 방에 3명, 2명, 많으면 4명 그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식사도 꼭 거실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잔재되어 있는 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있게끔 해요. 수저지를 떨면서 밥을 흘리더라도 떨려서 먹게끔 저희들이 해드려요. 그것마저 선생님이 먹여드리면은 이 어르신이 막 굳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인지가 있을 때라도 좀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미술치료를 한다든가 또 뭐 미술치료 외에 심리치료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제 마사지 팩 같은 걸 해준다든가 또 이제 장화를 신고 발 지압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그 맹인 안마사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안마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잔재되어 있는 마지막 힘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게 요양원이에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되게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나이 먹은 70대 후반의 노인들이 고령자들이 되게 이제 아파트를 또는 요양시설에 간다고 할 때 실버타운에 간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그냥 준 호텔이야. 네, 준. 네.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또 생활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상주되어 있는 의사가 네. 왕진을 하고 네. 치료하고. 네. 그거는 뭡니까? 그건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아직 저기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은 못 받고 등급은 못 받는데 노인성 질환 있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비싸죠. 시설도 물론 좋은 데도 가야 되지만 내는 돈도 비싸요. 그거는 뭐 어떤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 30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정도 월? 그렇게, 예, 월. 그렇게 내고 가시는 거고 그것도 보증금도 또 넣어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요양원은 그게 아니라 등급 받은 사람들의 등급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으면 1등급인 경우는 60만 원 선. 그 등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줘요. 아.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 집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와서 등급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건강관리공단에서 가서 그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등급을 주는데 워낙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등급을 1등급 받아야 될 사람을 3등급을 줘요. 왜냐하면 1등급은 건보에서 돈이 더 나와야 되고 3등급은 건보에서 돈이 좀 덜 나와도 되니까 건보도 힘드니까 건보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은 많아지니까 될 수 있는 한 등급을 하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양원에 그렇게 4등급, 3등급 받은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오면은요. 거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야만 있어야 될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예요.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등급을 받을 정도의 네. 심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네, 요양원. 네. 예, 조금 부유한데 네. 예, 불편하다. 네. 자식의 신세는 안 지겠다. 네. 그냥 우리 노인끼리만 살겠다 네. 하는 거는 네. 소위 실버타운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네. 이게 선진국의 경우는요, 치매 어르신이 갈수록 많아져요. 사지는 잘 움직이는데 이제 머리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하는데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큰 한 동네를 치매 타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장원, 뭐 식당, 이발소, 다방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이 하면서 그 안에가 완전히 하나 타운이 돼서 본인들이 치매 걸린 줄 모르는 걸 알면서 이제 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가짜 돈도 주고 이러가면서 활동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게 어느 나라? 네덜란드인가? 어느 아. 그 나라에서 그렇다는데 뭐 요새는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인구가 이제 2030년 되면요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청년 5명이 노인 1명씩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타원이 아마 우리도 생길 거라고 나는 봐요. 어. 지금 아직은 그건 우리나라에 없는데 뭐 이제 강원도라든가 경치 좋은 시골에다가 큰 타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도 잘못하다 이제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불을 홀라당 태운다든가 냉장고 문을 계속 열어놓고 안 닫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장 나가는 분들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집에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대비해서 아마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런 많은 고령 인구와 접촉을 하시고 네. 노인들과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좋은 얘기도 했지만은 슬픈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인권 침해를 네. 받고 있다든가 타이반 자이반 또는 타이에 의해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례 많죠. 네. 많은데 네. 이제 주로 어떤 사례? 학대, 노인 학대죠.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심하잖아요. 그럼 목욕을 한번 시키려면은 아. 안 해요. 그러면은 어르신 우리는 일주일에 꼭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어르신이 안 해.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얘기해요. 어르신 목욕하실래요? 그러면 안 해. 그러면 내일 하실까요? 그러면 그래. 그럼 또 내일 또 가서 어르신 목욕하실까요? 하면 또 안 한대요. 그렇게 이제 며칠 하다 보면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거의 두세 사람이 같이 모시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르신이 막 반항하면서 이거 다 뜯고 난리가 막 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보호자한테 나를 얘네들이 강제로 목욕을 시켰다. 강제로 끌고 가서 나를 학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르신이 밤에 잠을 안 주무셔요. 그러고는 변을 이제 봐가지고 막 이부자리를 막 흩트리는데 이것도 그냥 금방 또 다 선생님이 가서 닦아주고 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꼬박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도 인간인데.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보호자한테 제가 어젯밤 중에 나 괴롭혔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보호자는요, 그걸 노인학대센터에다 고발을 해요. 근데 노인학대센터에 고발하기 전에, 아, 이 할머니가 어저께 선생님하고 무지하게 다퉜구나 하면은 우리가 먼저 노인학대센터에다 얘기를 해요. 이 어르신이 어젯밤에 하도 힘들게 하니까 선생님하고 좀 다퉜나 본데, 뭐 선생님이 때린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하면은 그 보호자한테 그 노인학대센터에서 얘기를 해서 노인학대 그 보호자가 그럴 수 있죠. 제 어머니 저들이 잘 알아요. 한번 넘어가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노인학대센터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환자가 보호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럼 그건 우리가 노인학대를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요, 새로운 직원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수시로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요. 반말하도 안 되고. 그리고 꼭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르신 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 잠깐만 등을 돌려주세요. 어르신 이렇게 해주세요. 꼭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면 그것도 학대예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할머니하고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나 몰라, 나 엄마 막 이럴 때 있을 때 그러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반말하잖아요. 그걸 내가 봤다 하면은 선생님 불러요. 아무리 어르신하고 친해도 반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노인 학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 치매 환자가 가족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듣는데 오히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자식도 몰라보고 에? 가족도 몰라보고 헛소리하고 그냥 그야말로 막무가내 이게 부모였을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느 그 유명한 분인데 내가 여기서 그 밝히진 못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내나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부인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 기차로 열차로 출퇴근도 하고 이런 그 상황을 제가 지켜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요양원에 보내시죠. 내가 물었더니 아닙니다. 나이도 많지가 않아요. 70대, 이제 70대예요. 그러니까 60대 때 얘기야. 일찍이 온 거예요, 치매가, 부인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중도의 정치도 다 손을 놓고 많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대충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 네, 그게... 그 직장 그 집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은요 다음 환자가 또 생겨요.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그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남편이 치매 걸렸으면은 부인이 병이 생기고 부인이 치매 걸렸으면 남편이 병이 생겨요. 그만큼 치매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치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 안 쓰잖아요. 그렇지. 전화번호 못 외우죠? 저도 이제 아들 전화번호도 못 외웠고 1번 누르면 이제 아들 전화번호가 그렇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컴퓨터 핸드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를 안 쓰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매일같이 한 30분 이상 걸어야 되고 그리고 소리 내서 뭘 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성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 노래를 부른다든가 소리 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소리 내서 읽을 때 이왕이면 자기가 녹음을 자기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놓고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발성도 좋아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소리가 안 아프구나. 다음은 또 녹음할 때는 또 바뀌어지고 해서 그것도 많이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단 음식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치매 예방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거 뭐 이것만 얘기하려도 한 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노인은 다 오라요. 내가 이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은 다 오라. 틀린 노인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다 오른데 너는 다 틀렸어. 이게 노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같이 두 분이 있든 세 분이 있든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틀렸어. 나는 오르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 잘 맞을 수 있는 분들끼리 방을 항상 바꿔줘야 돼요. 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보호자 얘기만 듣고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관찰하다 보면은 그분 성향이 나오는데 그 방에 있는 분하고 성향이 안 맞아. 그러면 이분에겐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는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르신 같은 방에 있는 분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안 나갈라 이래. 왜 내가 나가야 되냐. 그러면 먼저 계신 분을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득설득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배려해서 해주고 또 선생님들한테 저 어르신은 성향이 어떠니까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식성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식을 해줄 때도 어르신 뭐 좋아하시냐면은 뭐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반찬을 꼭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점심 때 드렸는데 저녁 때 되면 또 한 번 더 잡수시라고 그 음식은 별도로 놔뒀다가 한 번 더 드려요. 그렇게 다는 어려워도 될 수 있는 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요양원에 왔다가 가시는 길은 병원에 가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인가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길인데 계시는 동안만은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모시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계시면은 그게 또 내가 즐겁고 그게 바로 복지 마인드거든요. 네. 잘 들으셨죠? 고령화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이 노인 요양원이 굉장히 시급해진 시설의 여러 가지의 개설이라든가 어떤 그 시설의 보안 문제, 시설의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꺼려하는 이런 치매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사실 때까지 즐거움을, 행복을,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우리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선아복지법인의 이사장과 실버랜드 요양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신앙송을 그렇게 낭낭하게 잘 하셔가지고 또 건강에도 좋은 그런 요법도 지도하시는 노금선 원장님을 오늘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